방금 깬 것 같은데. 아, 설마 내가 오는 걸 알고 깬 건가? 냥. 고양이도 시간이 지나는 걸 느낄까? 맞다! 창밖 구경할 시간이야. 시사해! 첫 번째, 동물의 시간 개념. 동물의... 2018년 10월 미국의 한 연구팀은 생쥐를 통해 동물도 시간이 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봐. 시작하자멍. 자, 들어가라옹. 연구팀은 생쥐 앞에 길을 만들어 문까지 연결하고 문이다. 이거 열어. 생쥐가 문 앞에 도착하면 6초 후에 문을 열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엄청 큰 치즈다. 아, 어? 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생쥐는 문이 없어졌을 때도 그 길을 달려가 문이 열리던 지점에서 약 6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결과군. 이 연구를 통해 동물도 시간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빨리 적으라옹! 응!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 집사의 외출 시간. 켜놓고 가야지. 집 잘 보고 있어. 다녀올게. 집사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결과 집사가 30분 동안 외출했던 고양이들과 3시간 동안 외출했던 고양이들 모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특별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집사가 3시간 동안 외출했던 고양이들이 더 격한 애정 표현으로 반가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안 오냥? 엄마! 세 번째, 고양이를 혼자 둔다면? 어? 어디? 어?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밥과 물,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싸! 파티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고양이를 혼자 두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비교적 독립심이 강한 편이지만 자라온 환경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쟤 왜 저러냥? 네 번째, 혼자 두면 안 되는 고양이. 외롭다옹. 대체 언제 오는 거냥? 어렸을 때부터 사람 손에 자란 고양이는 집사를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엄마! 집사가 오랜 시간 집을 비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엄마? 엄마 밉다옹. 고양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나 쟤 뭐냥? 집사에게 의존도가 높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분리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냥? 유후! 신난다멍! 집사 빨리 오라옹. 짱이다멍! 따라서 고양이를 두고 오랫동안 외출했다면 나왔어. 귀가 후 고양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에휴, 고마워 제트봇 집사. 냥냥. 응? 왜 이제 오냥? 하, 저렇게나 좋을까? 귀여워. 구독하라옹.